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건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효입니다. 제가 한때는 검도에 미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검도 복도 멋있고 또 머리에 쓰는 호구라는 그 물건도 되게 멋있고 그리고 죽도도 멋있어서 한번 검도에 미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가자마자 배우는 게 맨날 기본적인 것만 배워주시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맨날 머리 이랬고 하루에 4,000번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제 관장님한테 따졌어요. 왜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주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가르쳐주셨던 게 코아 근육이라는 걸 가르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코아 근육이 강하면 팔다리를 쭉쭉 뻗어서 수영도 잘할 수 있고 코아 근육이 강하면 팔다리 힘이 생겨도 엮기도 잘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코아 힘이 가능하면 그 다음에 팔다리를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발레까지도 잘한다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코아 근육에 해당되는 게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시면 또 이론에 조금 강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가져다 주더라도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 수가 있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론을 조금 강하게 공부하신 분들 보면 일단 눈동자가 달라져요.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지면 우리 몸에 변화가 오는데 이게 뭐냐면 몸의 통증을 없애는 진통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파도 웬만큼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희한해요. 그죠? 그래서 이론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 아파도 그냥 버티고 그냥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문제풀이긴 하지만 제가 이론에 자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는 그저 살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유인물을 보시면요. 유인물 역시 책 한 권을 통째로 가로놓기로 해갖고 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발 여기다 쓰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로놓기 비어있을 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놓기 보고 쭉쭉 생각이 나시는데 만약에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어.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집어넣고 이거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간은 별로 없으니까 이 정도로 잔소리하고 유인물로 바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맨 처음에 공중보건학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보건행정이 무슨 공중보건 이미 아실 거예요. 공중보건 나오고 그다음에 건강 나오고 그다음에 행정이 나올 겁니다. 자, 공중보건 하면은 윈슬로우 나올 거고요.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수명 연장이다. 이렇게도 표현했고. 자, 무슨적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자, 그러면 조직적인 지역사회가 노력이 뭔데? 그게 이제 박스 안에 있을 거예요. 환경위생 개선, 두 번째는요. 전염병, 감염병 관리지, 감염병 관리.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위생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위생 교육을 얘기하는 거고, 네 번째가 질병의 조기진단 치료를 위한 의료의 조직화, 그 다음에 또 뭐? 간호봉사의 조직화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맨 마지막이 뭐를 개선하는 거였는데? 사회 제도 개선까지. 그래서 모두 다섯 개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분 누구세요? 공중보건이란 인간의 행복과 극력의 기본이다. 결국 정치가가 공중보건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건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구세요? 디스렐리. 다 배우셨을 거고. 자, 세 번째 보시면 아스톤이 제시한 공중보건의 4단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단계? 산업보건 대두시기. 자, 두 번째, 개인위생 중점 시기. 자, 세 번째, 치료의학 전성기. 자, 네 번째, 신공중보건 단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공중보건과 유사한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자, 최상의 상태. 자, 현재 건강증진의 적극적인 관리 방법이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의학? 건설의학. 다섯 번째, 자, 앤더슨이 제시한 공중보건사업의 3대 수단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데요? 보건교육. 봉사행정은요? 보건행정. 통제행정은요? 보건법규. 자, 그 다음에 건강의 정의로 들어갑니다. 자, WHO의 건강의 정의. 자, 무슨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이.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신체의 크기, 모양, 감각의 예민성이래요. 무슨 건강이에요? 신체적인 안녕이죠. 그 다음에 학습 능력, 합리적 사고 능력 하면은 정신적인 안녕.
그다음에 사회에서 그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대요. 무슨 안녕? 사회적인 안녕. 자, 학자들의 건강의 정의입니다. 자,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된다고 얘기한 사람 누구세요? 버나드. 자, 두 번째, 건강, 불건강, 연속성 개념을 제시하는 사람 누구세요? 던.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외부 환경 조건에 부단히 잘 적응해 나가는 상태, 적응. 그게 뭐죠? 윌리. 그리고 네 번째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해, 뭐죠? 왈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면 건강한 거래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팔슨.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 누구세요? 실리. 네, 일곱 번째입니다. 자, 자연과 문화, 습관과의 제약하에서 일정 리듬 속에서 살고 있는 신체의 생화학적 조화와 통일의 유지 상태. 뭐라고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시저리스트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보건행정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자, 좋은 건강 습관, 나쁜 건강 습관, 어쩌고저쩌고. 있었습니다. 이거 공중보건 어떻게 문제 풀면서 이 사람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누구세요? 다우니. 좋은 습관, 나쁜 건강 습관.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요 사람은 알겠지 설마. 자, 요 네 개에 대해서 건강이 잘 유지된다고 주장한 사람 누구세요? 라논드. 자, 생활 습관 몇 퍼센트? 50%. 환경 20%. 그리고 인체 생리 20%, 마지막은 보건의료 시스템 10%. 자, 여기서 여러분 시저리스트하고 다운을 좀 헷갈려 하셨습니다. 얼른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건강에 대한 모형. 크게 네 가지로 접근해 들어갔습니다. 일단 정신과 육체를 분리한 사람. 누구세요? 데카르트죠? 예, 데카르트의 심신 이온론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모형. 뭘까요? 생의학적 모형, 특히 파스텔의 코어에 의해서 확립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생태학적 모형인데 세 가지죠. 자, 2번은 뭘까요? 숙주. 그리고 3번은요? 병원체, 병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환경. 자, 그 다음에 5번, 이게 뭘까요? 무슨 모형? 사회 생태학적 모형. 자, 동그라미 6번은 뭘까요? 숙주. 동그라미 7번, 환경. 동그라미 8번, 가장 중요시되는 거. 개인 행태. 자, 총체적 모형입니다. 자, 9번, 뭘까요? 환경. 그런데 총체적 모형의 환경을 보시면 위에서 환경하고 좀 달라요. 자,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적 환경. 이게 위에서는 앞만 눈 씻고 봐도 심리적 환경은 없었거든요. 그냥 물리화학적,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심리적 환경이라는 게 들어가.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편안해 마음이. 그죠? 내가 지금 뭐 지하철에 있는데 오늘따라 마음이 되게 편안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이런 거 우리 심리적 환경이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심리적 환경도, 아, 환경 안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10번입니다. 자, 여가활동, 소비 패턴, 식생활 습관 등등등. 이거 뭐라고 할까요? 생활습관이라고 합니다. 생활습관. 자, 그리고 11번은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내적인 요인이래요. 내적인 거 뭘까요? 인체 생리죠. 근데 마지막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방적인 게 있고, 치료적인 게 있고, 재활적인 게 있대. 이게 뭐예요? 보건의료 시스템. 아, 보건의료 시스템은 예방 1차, 치료 2차, 재활 3차. 이렇게 세워주고 있잖아요. 아, 이런 게 있는 거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 개념 시대적 변천입니다. 19세기 이전에는 무슨 개념? 신체 개념. 그래서 생리학적 모델이다. 인간을 기계로 봤다. 했고, 19세기는 무슨 개념? 심신 개념. 정신과 육체가 하나입니다. 자, 20세기는 생활 개념. 그래서 육체, 정신, 사회적인 측면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이 뭐였었어요? 마지막이 생활수단 개념이죠. 생활수단 개념. 그래서 상대적 건강 개념, 동적인 건강 개념, 연속성 건강 개념, 평형적 건강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생활수단 개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특히 오타와 헌장에서 제시가 됐다. 오타와 헌장 하면은 뭐예요?
건강 증진이죠. 그치? 아, 건강 증진에서 생활 수단 개념을 제시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건강행위 모형입니다. 자, 요거 첫 번째 1번 모형은 누구일 것 같아요? 다섯 단계로 나눠놔요. 다섯 단계로. 누구세요? 서치맨 모형 같지요? 서치맨 모형. 자, 2번 무엇인가가 잘못됐다고 인지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약을 주워 먹어요. 이게 뭘까요? 증상을 느끼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자 주위에서, 본인과 주위에서 아프다는 걸 인정해. 자, 이럴 때도 병원 아직 안 갑니다. 비전문가의 의뢰를 한다. 뭐예요? 환자 역할 행위지. 환자 역할 단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4번입니다. 의료 전문가를 드디어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의사가 암이래. 그러면, 아니야, 난 아닐 거야. 저 의사 이상해. 다른 의사를 또 찾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때 비전문가적 의뢰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의료인과의 접촉이죠. 의료인과의 접촉. 자, 5번입니다. 의존적인 환자 의사 관계 구성. 의존적인 역할이죠. 뭐. 의존적인 역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회복이 되면 회복 단계가 있는 거죠. 다 서치면, 보기 보면 알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헷갈립니다. 두 번째, 누굴까요? 캐슬콥이죠. 그렇죠? 자, 8번 스스로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사의 조언을 얻고 관련된 행동을 하는 행위. 우리 영어로 하기로 했었을 거예요. 뭐죠? 일리스죠. 일리스. 아픔의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9번째 9번 보시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료 지침에 순응을 하는 거예요. 뭘까요? 시클롤 비해이브죠. 그다음에 10번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증상이 없을 때 하는 행위, 프리벤티브 헬스 비헤이브죠. 자, 그 다음에 11번째 11번 보시면 무슨 모형이에요? 이거 앤더슨 모형입니다. 자, 동그라미 12번 보시면 질병 발생 이전에 존재하는 거래요. 무슨 요인? 소인 요인. 그래서 보시면 인과학적 변수, 개인의 건강 믿음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13번은 자원 얘기네. 자원하고 또 기술도 있겠지 뭐. 이거 뭐라고 할까요? 가능 요인. 자, 그 다음에 환자가 느끼는 피로, 의학적 피로 몽땅 꺼서 필요 요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앤더슨 모형 했고, 그 다음에 이론으로 들어가셔서 건강 신념 모형이에요. 자, 건강 신념 모형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있었습니다. 왼쪽은 개인의 지각이었고요. 이 중에서 1번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지각하는 거 뭘까요? 지각된 민감성.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자, 치료하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심각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각이에요. 뭘까요? 지각된 심각성. 자, 가운데 있는 요인 그 중에서 동그라미 3번 요게 중요하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자극 뭘까요? 행동의 계기. 그 다음에 행위 가능성은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 4번은 그 건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래. 뭘까요? 지각된 장애. 그 다음에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지각이니까 지각된 유익성을 얘기하죠. 이제 건강 증진 모형입니다. 자, 왼쪽 있고 왼쪽은 신경 안 써도 된다. 가운데 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감정. 그 중에서 1번은 이익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뭐예요? 지각된 이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용하기 불가능함. 그러니까 지각된 장애성.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수행을 확실하게 성취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하니까 자기 효능감. 자, 그리고 그거 외에 행동과 관련된 감정. 그죠? 이 감정이 긍정적일수록 뭐 점점 그 운동을 하게 된다. 인간 상황의 영향, 상황적 영향, 그 상황이 나하고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행위 결과에 끝까지 달라붙어 있는 거, 뭐 있었어요? 즉각적 갈등적 선호성, 또 하나가 즉각적 갈등적 요구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론이 끝났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앤더슨의 공중보건사업의 3대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물어보나 마나 답은 3번이죠. 행정, 교육, 그 다음 법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답은 3번. 자, 2번이에요. 공중보건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이게 이제 최근의 문제입니다. 자, 1번은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질병의 치료욕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장애 중증도 낮추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아니죠. 뭐가 더 중요해요?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라 무슨 노력이에요?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죠.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 중요합니다. 위생적인 환경을 구축해서 건강행동을 신청한다? 괜찮을 것 같긴 해요. 4번 단일 조직의 전문적인 활동, 이것도 역시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답은 3번. 3번이에요. WHO가 규정한 공중보건의 정의와 관계가 없는 것. 금방 눈에 보이시죠? 답은 2번 질병치료입니다. 4번 윈슬로 교수의 공중보건학의 정의. 질병예방 맞죠? 수명연장 맞습니다. 건강지지 맞은데 라번에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사회적 만남이 안 들죠. 신체적, 정신적 안녕이었었잖아요. 그죠? 사회적 없었습니다. 이거 뭐랑 헷갈리면 안 돼? 건강의 적이랑 헷갈리면 안 돼. 하여튼 윈슬로 교수님 공중보건한 게 사회적인 게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나 다만 해당이 돼요. 1번입니다. 5번에 보시면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 이게 그 조직화된 지역사회 노력을 얘기하는 거겠지. 거기에 이제 다섯 개 있었습니다. 이 중에 1번 있었나요? 간호체계 조직 있었나요? 간호봉사 조직 이건 있었었죠. 근데 앞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죠. 왜?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의 조직화지 간호봉사의 조직화가 아니라. 그래서 이 앞에 말 때문에 질병 치료를 위한 이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환경위생 있었어요? 보건교육 있었었지. 개인위생교육, 사회제도 개발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아 이게 문제 나오다 나오다 못해 이제 말 갖고 장날도 노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입니다. 앤더슨이 제시한 소가 필요 중에서 가능요인. 가능요인 하면은 자원과 기술. 요걸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 해당하는 것은 성연령, 결혼상태. 뭐에 해당되죠? 성연령. 소인요인. 세대주의 직업. 소인요인. 가구의 소득, 재산. 예, 이게 가능 요인이죠. 그쵸? 그래서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질병에 대한 태도, 소인 요인.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7번입니다. 건강의 정의가 아닌 것은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이거 WHO의 건강의 정의예요.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있죠? 근데 문화적인 건 없었습니다. 답은 5번. 8번이에요. 현대적 의미의 건강 상태. 현대적 의미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심신, 이론론, 이혼론 지나가서 그 다음에 생활 개념까지. 그러니까 생활 개념 안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이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정답은 몇 번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회제도가 잘 되어 있는 상태, 사회보험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상태, 개인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안녕이죠. 그렇죠? 1차 보건의료와 건강진료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 상태, 가장 정답은 뭐예요? 3번이겠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은 현대적 의미의 그 생활 개념을 얘기하는데 생활 개념 중에서도 사회적인 안녕을 제시한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신신체를 없나요?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래도 답은 이걸 해주셔야 돼. 그래서 답은 3번 하시면 되고. 9번입니다. 건강의 의미를 서술한 것을 잘못된 것은 건강의 개념을 시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건강의 개념을 시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 거. 맞죠? 그렇지? 예전에 신체였다가 그냥 심신이었다가 그냥 생활로 바뀌었고 그랬습니다. 건강과 질병은 이분법적 사고로 설명된다. 이분법적 사고는 심신이혼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맞아요. 심신이혼론이 아니구나. 건강과 질병은 이분법적 사고라는 건 뭐야? 이거는 건강이고 이거는 불건강이야. 그럼 뭐예요? 연속성 개념이에요? 불연속성 개념이에요? 불연속성 개념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불연속. 지금은 어때요? 건강과 질병은 연속성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현대하고는 좀 안 맞는데 근데 건강의 의미를 서술하는 건데 일단 이번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3번 임상적 건강보다는 생태학적 건강이 더 중요하다. 맞죠? 생태학적 하면 환경이 더 들어간 것이라고 표현했고 그치 임상적인 것보다 생태학적 건강이 더 중요하지. 이거 맞습니다. 오늘날 강조되는 건강의 개념은 사회적 건강의 개념이다. 맞죠? 사회적 건강의 개념. WHO에서는 건강을 육체, 정신, 사회적 건강의 개념을 해석한다. 네,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10번이에요. 캐슬코비 제시한 건강 관련 행태 중에 보기 행태. 자, 40세 남자는 내과에서부터 위암 진단을 받아서 자신의 건강을 되찾고 질병의 진행을 중지하기 위해서 자, 일상적인 사회 역할로부터 일탈했대요. 그러면 캐슬코프 하면은 건강할 때 진단받기 전, 진단받은 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지금은 진단을 받은 후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환자 역할 행태가 되겠지. 그럼 시클롤 비헤이브저가 되겠구나. 답은 3번이 된 거죠. 자, 11번이에요. 이거 너무 쉽죠? 외부 환경 변화, 내부 환경 항상성 유지 상태. 누구세요? 버나드. 버나드. 답은 2번인 거고. 자, 12번. 건강증진의 의미로 올바른 거. 이 문제 나왔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도대체 건강증진의 의미. 답은 당연히 뭐 4번 아니야? 뭐 가나다라 다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요거 보면서 저도 감탄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증진, 국민건강증진법. 혹시 아세요? 국민건강증진법. 되게 유명한. 몇 년에 이거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국민건강증진법? 95년. 95년에 제정이 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정의 부분을 보시면,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정의 부분을 보면 둘로 나눌 수가 있다. 국민이 해야 되는 게 두 개 있고, 국가가 해주는 게 두 개다. 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하는 걸 뭐 했었었냐면, 자, 건강에 대한 가치. 건강이 무지 좋은 거야. 건강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돼. 건강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국가는 뭐를 해준대? 바른 지식을 보급해 줄 거래. 바른 지식 보급. 자, 그리고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거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이 하는 건 두 가지. 가치 책임의식. 그럼 국가는 바른 지식을 보급할 거고 여건을 조성해 줄 거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던 게 국민건강증진법의 목적입니다. 목적. 정의 부분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요거에 대한 거예요. 자, 보시면 갑원의 건강증진 나왔습니다. 건강증진.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요거 나왔고. 자, 건강에 대한 책임식 나왔잖아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지식 보급, 바른 지식 보급, 건강생활의 실천 여건 나왔습니다. 뭐가 없어요?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가나다예요. 가나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했잖아요. 국민건강증진법의 목적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표현한 게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정의 부분이 아니라 목적이 있으면 제1조 목적에 좀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자. 그 여러분들은 건강보호증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국민건강증진법 목적을 갖고 문제를 내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3번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간의 건강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 건강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였었냐면 생활습관. 답은 3번이죠. 생활 양식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한 50%다 라고 누가 얘기했을까? 라논드가 얘기를 했겠죠. 자, 14번이에요. 라논드가 제시한 건강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은 이것도 너무 쉬운데 답은요? 2번이죠. 역사문화적 요인이 아니라 환경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환경.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 자, 15번 또 나오네요. 자, 건강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 답은 4번. 자, 16번. 팔순암은 항상 사회적 역할과 뭔가 관련이 있다라고 변했고 팔순이 정의한 건강 개념 답은요? 3번이지 뭐. 사회적인 안녕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역할과 뭔가 관련이 있다라고 변했거든요. 답은 3번. 자, 17번이에요. 자, 보시면 개인의 의료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의료인력과 시설의 분포, 건강보험과 같이 이게 뭔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뭘 것 같아 이게? 네? 자원 같지요? 그럼 자원하면은 가능요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요인, 답은 2번인 거고요. 우리 앤더슨은 소가 필요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혹시 소가 강하라는 얘기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소가 강하는 어디서, 어느 모형에서 들었죠?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에서 그렇죠? 소가 강화가 있었고 앤더슨 소가 필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 변함없이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18번이에요. 앤더슨 의료용 모형에 입각해서, 자, 예문에 설명하는 거 순서대로 나열 된 거야. 자,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고 인구학적 구조가 달라서 의료 이용에 차이가 있다. 여기 교육 수준, 이게 키포인트지 뭐. 무슨 요인? 소인 요인. 자, 나번입니다. 자, 농촌이 도시에 비해 의료기관의 수가 적고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자, 의료기관 또 의료기관까지의 거리, 뭐 교통편, 몽땅 것을 우리 뭐라고 할까요? 가능 요인, 자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능 요인. 그러니까 결국 소인 요인, 가능 요인.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19번이에요. 건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우리 다 했으니까. 자, 생의학적 모형은 질병의 원인이 다양하다. 맞아요? 그러면 질병의 원인이 뭐였었는데요? 하나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해서? 특정 병인론이라고 했을 거야. 특정 병인론. 그러니까 결핵이 들어가면 결핵에, 결핵균이 들어가면 결핵에 걸려요. 콜레라 균이 들어가면 콜레라에 걸린단 말이야. 이걸 특정 병인론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또 하나는 단일 병인론이라고 표현해요. 단일 병인론. 그래서 결국 그냥 원인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자, 2번 생태학적입니다. 그럼 생태학적 하면은 병인 숙주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회 심리 행태적 요인을 중시한다. 맞아요? 생태학적 모형은 뭐를 중요시 여기지? 환경을 중요시 여기지. 그래서 틀린 거고. 자, 수레바퀴 모형 하면은 유전적 소인, 맞죠?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태어난 숙주가 가운데 떡하니 있었거든요. 답은 3번 같고. 총체적 모형 하면은, 병인, 숙주, 환경 3요인으로 구성된 게 무슨 모형인데? 생태학적 모형. 자, 5번입니다. 사회생태학적 모형.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심신이원론에서 출발하는 게 무슨 모형인데? 생의학적 모형. 그래서 답은 변함없이 3번. 자, 20번입니다. 건강의 개념을 설명하는 모형에서 숙주, 병인, 환경의 3요소 하면 누구세요? 생태학적 모형이 되는 거죠. 자, 생태학적 모형이고 다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총체적 모형 들어봤고 세계보건기구 모형이 뭐야? 세계보건기구 모형 들어보셨어요? 세계보건기구 모형 들어봤잖아요. 아까 계속해서 했잖아요. WHO 세계보건기구 모형. 신체, 정신, 사회적인 안녕. 요거 세 개를 우리 세계보건기구 모형 또는 생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생의학적 모형 있고 구조기능주의 모형은 뭐냐면요. 그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구조가 잘 돼 있으면 기능이 잘 될 거다. 그러니까 몸의 구조가 잘 돼 있어. 그럼 기능도 잘할 거야. 근데 내가 몸의 기능이 구조가 팔이 없어. 그럼 기능 못 하겠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구조기능이론이에요. 근데 팔다리도 없어. 그럼 기능 못하겠네. 그러니까 뭐 아프겠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구조기능 이론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게 좋은 모형 같아요? 나쁜 모형 같아요? 별로 좋은 모형 같진 않아요.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체계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체계 모형. 체계 모형은 뭐라 그랬어요? 비록 출발이 늦어져도 또 도중에 어떤 고난을 겪어도 결국은 목표에 도달된다. 그래서 그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체계의 모형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 뭘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여기는 구조가 엉망이면 기능 못하겠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약간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생의학적 모델이에요. 숙주 병원체 간의 관계. 자, 관계 없는 거. 정신과 육체는 별개의 것이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육체는 기계나 부품과 같아서 수리가 가능하다. 맞고, 질병의 사회심리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 아니요, 무시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 의학이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는 건 맞고, 세균설의 발전을 더욱 심화시켰다. 네, 맞아요. 답은 3번. 자, 22번입니다. 서로 연결이 옳지 못한 거예요. 자, 생의학적 모델 하면은 심신이온론. 맞지? 자, 생태학적 하면 숙주병원제 환경. 맞습니다. 사회 생태학적 모형, 개인 행태윤을 강조했다. 맞죠? WH 모형, 이거 보세요. 육체, 정신, 사회적인 건강. 아, 생활 개념을 얘기하는구나. 자, 총체적 모델은 보건의료 시스템 무시의 한계? 아니죠? 보건의료 시스템은 몇 퍼센트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10% 영향을 준다. 무시한 건 아닙니다. 좀 조금 작아서 그렇지 무시한 건 아니에요. 답은 5번. 자, 23번입니다. 총체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자, 건강을, 우리 총체적 모형은 모두 4개였었습니다. 인체 생리,
환경, 생활습관, 보건의료 서비스 이 중에서 건강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은 건강 생활습관에 속하지 않는다? 어때요? 운동 생활습관에 속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것 같고 심리적인 환경은 환경요인에 속한다? 몰라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답은 2번이에요. 자, 예방행위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에 속하지 않는다. 예방행위. 맞아요? 속하요? 속하지 않아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자, 보자. 아까 미음을 보자. 제가 일부러 그걸 강조를 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 이게 안 돼. 자, 우리 어디 갈 거냐면 나눠드린 유인물의 이쪽을 보세요. 거기 총체적 모델을 보세요. 총체적 모델을 보시면 자, 환경 안에 물리, 사회, 심리적 환경 그리고 심리적 환경을 뭐라 했어요? 아,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거기에 보건의료 시스템에 예방, 치료적 효과, 재활적 요소 다 들어갔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치? 아까 쓸데없이 설명을 길게 한 게 아니었지.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우리는 기껏 그때는 알아. 근데 문제 풀면 전혀 아니야. 전혀 내가 알고 있는 걸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하여튼 요겁니다. 결국 심리적 환경, 환경요인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답은 2번인 거고 예방적 행위도 보건의료 체계에 속해요. 그러니까 보건의료 체계는 예방, 치료, 재활 요 세 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4번 유전적인 요인은 역학적 요인 중에 병인 요인에 속한다? 아니죠. 유전적 요인은 어디에 속해요? 어디에 속해요? 인체생리에 속하는 거죠. 인체생리. 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총체적 모형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24번이에요.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건강 모형으로 올바른 거. 금방 알겠다. 특정 병인은 나왔고 정신신체 이원성 나왔습니다. 뭘까요? 생의학적 모형.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 중심의 의료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맞는 거고요. 자, 25번에 건강, 불건강, 연속선 개념 하면은 총체적이죠. 총체적. 생태학적 접근, 그 다음에 생리학적 접근 모두 건강, 불건강의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분법적 사고. 근데 여기는 연속선 개념.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6번입니다. 자, 삼식감염의 흡연자래요. 우리 삼식감염하면 고위험군인 건 다 아실 거예요. 자, 진찰한 의사가 담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뭐의 원인이 되겠어? 질병의 원인이 되겠지. 그래서 담배는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금연을 권고했어요. 여기서 의사가 환자에게 권한 행태? 아, 밑에 보기를 보니까 캐슬콥을 얘기하는 것 같아. 캐슬콥. 건강 행태, 질병 행태, 환자 역할 행태. 답은요? 네. 건강행태지. 왜? 지금 이 사람 환자 아니에요. 환자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는 병 생길 수 있습니다. 담배 끊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건강행위를 찾기 위해서 하는 행위. 그게 건강행태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질병행태 아니야. 환자 진단받은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두통을 호소하긴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환자가 두통을 호소를 해서 병원에 찾아간 거는 무슨 행태냐면 질병행태가 맞아. 근데 의사가 권한 거는 금연을 권했어. 그럼 뭘 권했냐면 건강 행태를 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의를 잘 보셔야 돼. 거기에 의사가 환자에게 권한 행태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건 건강 행태고 만약에 이 환자는 이 그 40대 남자는 무슨 행태에 속하냐라고 한다면 질병 행태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야 돼.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7번입니다. 자, 건강증진 이론 중에서 개인 내적 차원에서 건강증진 행위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기전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뭔 소리야? 근데 밑에 보시면 건강신념, 사회인지, 계획된 행위로,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냐면 개인 차원, 개인 간 차원, 또 지역사회 차원. 기억하시죠? 이 중에서 개인 내적이니까 개인 차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럼 개인 차원 하면은 건강신념 모형, 맞지? 사회인지 이론 하면은 얘는 뭐예요? 지역사회 차원이지. 개인 간이에요? 지역사회 차원이에요? 사회인지. 지역사회. 지역사회 차원. 네, 계획된 행동 이론. 이게 개인. 혁신 확산 이론. 처음 들어보셨죠? 혁신 확산 이론이 이런 모습을, 이런 그래프를 그려진대요. 혁신 확산 이론이. 이렇게 그려진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문화가 오잖아요. 사람들이
주저주저해요. 맨 처음에 그 새로운 문화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아 우리나라는 좀 그러긴 하겠는데 하여튼 스마트폰 되게 세게 희한하게 나오는데 그럼 막 처음부터 그걸 사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주저주저 하다가 오 괜찮은 데에서 확 사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해집니다. 이걸 혁신 확산이론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새로 할 때 처음엔 주저했다가 그 다음에 한번 본물이 터지고 확 올라갔다가 또 다시 주저주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혁신 확산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지역사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지역사의 차원. 자, 그 다음에 범이론적 모형, TTM이론 뭘까요? TTM이론. 개인 간. 뭐예요? 개인이죠? 그래서 답은 가, 다, 마. 답은 3번이에요. 요거는 공중보건에서도 워낙 중요시하니까 외워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28번 건강신념 모형, 개인의 지각. 어디 있는 거야? 개인 지각? 왼쪽 가운데 오른쪽 중에? 개인 지각. 왼쪽에 있는 거죠. 지각대 민감 선심각선. 가운데는 수정요인. 그리고 오른쪽에는 실천 가능성. 요 세 개입니다. 요 세 개로 나눌 때 다음 중 연결이 옳다는 거. 자, 그럼 지각된 장애성 어디 있었어요? 왼쪽에 있었어? 가운데 있어? 오른쪽에 있었어? 지각된 장애성. 오른쪽에 있었지. 그러면 얘는 실천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실천 가능성. 지각된 유익성은요? 역시 오른쪽에 있었었지. 그러면 실천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행위의 계기, 수정 요인 가운데 있는 거 맞아요? 네, 답은 3번인 거고 지각된 심각성은 어디 있었어요? 왼쪽에 있었었지. 그건 개인의 지각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이걸 보고 그냥 상식선에서 문제 풀면 하나도 안 맞아. 근데 이거 아 이게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구나. 이게 어디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29번입니다. 특정 건강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세계에 의존한다고 가정하는 일종의 심리적인 비용 편익 비교문형. 그러니까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 그러면 우리 뭐 있어서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유익성 이런 걸 기억하시죠?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입니다. 근데 비용 편익 맞아요? 비용 편익 비교 모형이 뭐지? 우리 일단 답 몇 번 나왔어요? 2번. 그럼 건강신념모에서 비용 편익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데? 응?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유익성. 이거 갖고 저울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 편익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요. 우리 나머지는 다 아시죠? 인지조화론 아시죠? 내가 알고 있는 거와 조화되게 행동을 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KAP 모형. 캔모형을 얘기하는 거고 합리적 행위론 하면 거기에 주관된 이런 걸 썼나? 주관된 지각, 비용편 이런 게 아무리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범이론적 모형은 TTM이론인데 TTM이론은 주관적인 지각, 비용편이 이런 거 있었나? 이게 답이 되려나?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TTM이론 하면은 인식전, 아 이것도 주관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인식전, 인식. 그런데 비용편이 이런 게 있었어요? 비용 편이 이익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이거 하되면 이익이고 이게 되면 그런 게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비용 편익 비교 분석하면은 지각된 유익성 장애에서 요게 생각이 나면서 답은 2번을 골라야 돼. 그렇죠? 자, 그다음에 30번입니다. 건강 믿음 모형에 적용해 볼 때 관련된 요인이에요. 자, 50 그러니까 복지센터에 등록된 50대 중반 A씨. 자, 폐기능이 감소됐대요. 병원 방문한 적이 있고 6주간 보건 교육을 했다. 자, 구 A씨는 6개월간 금연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센터에서 지속 금연 여부를 추적한 결과 A씨가 11월부터 다시 흡연한 것을 확인했대. 자, 흡연의 이유는 직장 동료와 상사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럼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애지? 지각된 장애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31번입니다. 건강신념 모형에 대해서 가장 옳지 못한 것.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질병에 걸릴 감수성을 생각한다. 맞죠? 지각된 민감성. 자, 일종의 심리적인 비용 편익 비교 모형이다. 맞지? 그치? 보세요. 아까 기출문제가 그대로 또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죠? 비교 편익. 자, 그 다음에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의 심각성을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맞죠? 자, 4번입니다. 올바른 지식의 축적을 통해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건강 행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 보면서 뭐 생각나세요? K 그리고 A, P 모형, 캔 모형이지, 캔 모형. 답은 4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딱 보니까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 문제를 내신 교수님이 그 전에 문제를 보고 거기에서, 거기 보기에 인지조화 논리 있으니까 이거 풀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를 자꾸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32번이에요. 보건소에서 자궁암 검진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건강이든 뭐 어떤 요인, 자, 주민들에게 편지 보내, 우편엽서 보내. 그럼 이거 보고 뭐 충격을 받겠죠? 그쵸? 그럼 이게 뭐예요? 행동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그럼 33번이에요. 자, 동료가 폐암에 걸려 죽은 것을 본 김 씨는 평균 두 갑의 애언가래. 유해성은 알고 있었으나 그면에 금단 증상이 줄여서 못하고 있다가, 자, 동료가 폐암 걸린 걸 보고 그면을 결심했어요. 그러면 동료의 폐암에 걸린 게 뭐가 돼요? 행동의 계기가 되는 거지. 그럼 행동의 계기가 나와 있는 모형이 뭐가 있어요? 건강 신념 모형이 있는 거죠. 답은 3번인 거고. 나머지는 할 게 있나? KAP 아니고 KABP. KABP는 뭔지 아시죠? 믿음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질병 행태가 뭐죠? 질병 행태? 응? 자, KAP 모형은 알겠어. KABP 모형도 알겠어. 그러면 건강 믿음 모형. 질병 행태가 뭔데? 질병 행태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캐슬콥이요. 캐슬콥. 캐슬콥의 질병 행태는 뭘 썼는데?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한테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병원에 찾아가는 거. 이게 질병 행태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문제랑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4번이에요. 건강 믿음 모형에서 직접 행동에 옮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 건강 신념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행동의 계기. 답은 2번인 거고. 35번입니다. 건강 증진 모형에서 수행을 확, 아, 건강 증진 모형이네, 여기는 또. 믿음 모형이 아니라. 자, 수행을 확실하게 성취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 자,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능력. 능력에 대한 판단을 우리 뭐라고 할까요? 자기 효능감. 답은 3번입니다. 자, 36번. 건강 행동 변화 이론. 벤두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벤두라에 의해서 제시됐다. 자, 보건교 프로그램에서 교육 대상자에게 성공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이거 보시면서 딱 생각이 나야 되는데 뭘까요? 네? 사회인지이론 또는 사회학습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회학습이론은 뭐와 뭐와 뭐 세 개 간의 관계를 알겠죠? 뭐예요? 환경이 주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인지. 그래서 인지는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배우는 것들이지. 그리고 이때 이제 성공 경험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더니 성공을 했어. 그럼 이제 배우는 거야. 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다음부터는. 그러면서 성공 경험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벤두라 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갖도록 유도했다. 결국 자기 효능감도 그렇고 성공 경험도 그렇고 모두 인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요. 37번입니다. 환경과 행동, 그리고 인간의 인지적 능력. 세 개 다 나왔습니다. 환경, 행동, 인지. 물어보나 뭐나 뭐예요? 사회 학습 이론이 들어가는 거죠. 답은 4번. 38번입니다. 건강 행동 모형 중에 행동의 변화를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 성공과 실패 이분법 하면은 맨날 그 연속, 불연속 이런 것밖에 모르는데, 성공과 실패?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지속적이고 단계적이고 순환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을 보는 거. 결국 단계가 있다는 거네. 모형에 단계가 있다는 거고. 그럼 뭐예요? 뭘로 잡으셨어요? 계획된 행위론. 이거는 단계 없었었고, 범위론 쪽 일어나면 TTM이론 요 단계 있었었는데, 혁신학산 아까 제가 얘기를 했고, 건강신념 모형도 뭐 그건 단계 없었습니다. 그럼 답은 2번이지. 그럼 이번에 성공과 실패는 이분법적 맞아요? 이분법대로 보지 않는 건 맞아요? 인식 단계, 인식 전 단계. 그쵸? 그래서 뭐 몇 개월 이내, 그리고 뭐 성공, 실패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쭉 단계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아, 2번이 맞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혁신학산이론은 제가 이거라 그랬습니다. 이거. 처음엔 주저주저하고 나중에는 왕창 하게 된, 이건 혁신학산이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하고 실패하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39번에, 자, TTM 이론 중에서 계획 전 단계 하면 이건 무슨 단계? 몇 번째 단계? 인식 전 단계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식 전 단계 중지에 해당되는 거. 우린 심심하니까 다 해볼 겁니다. 자기 선언. 나 이제 담배 끊겠다. 선언한 거. 무슨 단계?
그러니까 맨 처음이 계획 전 단계, 그리고 계획 단계, 그 다음 세 번째가 준비 단계, 세 번째가 준비 단계, 그리고 네 번째가 실행 단계, 마지막이 유지 단계잖아요. 이 중에서 자기 선언하는 거, 제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금연 선서를 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금연 선서하는 단계, 무슨 단계? 예? 어느 단계? 자, 자 다시 한번 계획 전 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6개월 이내 행동 변화 의지가 없는 거다 얘기를 했고, 여기 6개월 이내 행동 변화 의지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없기 때문에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된다 라고 했고, 여기는 금연의 유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준비 단계는 얘가 어때서 금연 선언을 해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선서, 금연 선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행, 이거는 이제 1개월 이내 행동 변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행은 담배를 끊은 지 6개월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유지 단계는 담배를 끊은 지 6개월이 된 거예요. 6개월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유지 단계는 아예 뭐를 만들면 좋다고 했어요? 협조자, 금연 운동가를 만들면 좋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금연 선서를 하는 날 때가 준비 단계야. 그러니까 자기 선을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나 담배 언제부터 끊을 거야 라고 선서를 다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준비 단계. 자, 두 번째 대체 행동을 하는 거. 담배 먹고 싶을 때, 담배 피우고 싶을 때 아예 다른 행동을 하게 하는 거. 이거 어느 단계? 실행 단계. 실행 단계. 그 다음에 중요성의 인식을 제고하는 거. 자, 중요성. 담배를 끊어야 되는 중요성을 인식하는 단계. 예, 계획 전 단계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요. 그러면 지원 관계 형성을 강화하는 거, 도와줄 사람을 하는 거. 이것도 유지 단계. 그치, 유지 단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실행 단계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하여튼, 계획 전 단계는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40번이에요. 소인 강화 촉진 요인이 중시되는 단계. 소인 강화 촉진 요인이 중시되는 단계. 우리 그건 몇 단계였었죠? 그린의 프리시드 하면은 첫 번째 사회적 진단 단계, 그 다음에 역학적, 행위적, 환경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육적, 조직적 진단. 이 단계에 소가 강화라고 했거든요. 그럼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 교육적, 조직적, 그럼 교육적, 생태학적 진단 단계지.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41번이에요. 건강증진 계획 시 진단과 관련된 그린의 모형, 우리 그린 하면 프리시드 프로시드거든요. 근데 진단, 계획, 요거와 관련된 거. 그린, 프리시드지, 프리시드. 그러니까 D자에서 보시면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 프리시드. 그리고 여기가 프로시드, 실행 단계죠. 여기는 계획하고 진단하는 단계. 그래서 프리시드 단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프로시드는 수행하고 평가 단계죠. 수행하고 평가 단계.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42번.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인으로 올바른 것은, 자, 청소년들의 흡연이나 음주의 강화 요인은 가장 친한 친구의 영향이다. 가장 친한 친구의 영향을 무슨 요인이라고 하죠? 소가 강화 중에서. 강화 요인이죠. 강화 요인. 자, 환자 교육에는 간호사, 의사, 동료, 환자, 가족에 의해서 강화된다? 이것도 강화 요인이지. 강화 요인. 자, 산업장에서의 보건교육은 동료, 감독, 부서장, 가족에 의해서 강화된다. 강화 요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 강화된다. 이랬으니까. 얼마나 착한 문제예요. 그쵸?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오타 났죠? 이번에 촉인 요인이 아니라 무슨 요인 바뀔까요? 촉진 요인으로 바꾸셔야 되겠지. 혹시 소인 요인하고 성향 요인이 같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1번하고 4번은 같은 내용이고. 하여튼 답은 4번. 자, 43번이에요. 지역사회 의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내용은, 지역사회 의학이라고 처음 들어봤는데 의학하고 지역사회를 접목시켰나? 일단 좀 감이 잡히셔야 되고, 자, 틀린 내용을 찾으시면 되니까. 자, 인구 집단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거다. 어때요? 그럴 것 같긴 해요. 인구 집단, 그럼 건강 증진. 자, 지역사회 보건의료 요구 평가와 일반 인구 집단 및 특수 집단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도 포함이 된대.
자, 보건의료 요구 평가, 그지? 사정하는 거겠지? 그지? 그리고 일반 인구 집단 또는 특수 집단. 일반 인구 집단은 뭔지 알겠는데, 특수 집단은 누굴까요? 특수 집단. 자, 일반 인구 집단은 뭐 건강한 사람, 우리를 얘기하는 건데, 특수 집단은 뭘까요? 특수 집단. 응? 취업? 아, 그치, 그치. 근데 제일 많은 게 이제 모자보건, 결핵 집단. 이런 걸 특수 집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면 일반 인구 집단도 그렇고 특수 집단에 대해서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자, 3번. 개인의 질병 치료에 대한 임상의학과 보완적인 관계 있대. 보완적인 관계. 어때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자, 4번. 환경보건이나 감염병 분야는 물론이고, 만성병 영역에 대해서도 관여한다. 확실히 맞죠? 그럼 답은 5번인가 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지, 고려해야지, 환경. 그래서 답은 금방 눈에 보이네요. 답은 5번인 거고요. 자, 요거는 오늘 나눠드릴 유의미의 마지막 쪽에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오시면 지역사회 의학이라고 있을 거예요. 우린 이걸 몰라도 감으로 좀 잡혔어. 감으로는 잡히는데, 자, 지역사회 의학이라고 있을 겁니다. 요게 지역사회 인구 집단이 가지는 보건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지금 어디 11쪽에 있을걸요? 11쪽에. 11쪽에 지역사회 의학이라고 가운데 있지요? 네, 거기 있을 거예요. 지역사회 인구 집단이 가지는 보건 문제를 다룬 학문이고, 영국의 68년에 얘기했네. 영국의 왕립의학교육위원회 보고서에서 처음 개념이 대두된 거고, 목표는 치료 중심으로 하는 임상의학과는 대비돼서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질병 예방, 건강 증진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지역사회 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우리가 알고는, 아, 지역사회 보건을 얘기하나 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사회 보건을 의사들이 그걸 가져다 지역사회 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뭘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만 쉬셨다가 이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